내 대신 지켜주어야 할 아이가 있다. 태양을 가까이 하면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나 태양의 곁을 지켜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아이다. 내가 지켜야 할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? 나를 알아보겠느냐? 이 나라 조선의 왕 세자, 너라면 분명 세자빈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이 반대감의 여식이 이미 세자빈으로 내정되어 있는데, 부디 세자빈 내정자를 철회해 주시옵소서. 풍문관 대제학의 여식은 중전의 그릇이라는 말씀이시옵니까?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, 없애라고 하였다. 나의 빈이다! 누구 마음대로 상하로 돌려보낸단 말이냐! 연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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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우야... 주상 전하의 어원이 심상치가 않네. 인간 부적이라고 들어보셨사옵니까? 만일 전하의 짐전에 액바지의 문예로 들으신다면... 누구? 아가씨는 과거를 잊었습니다. 언젠가는 돌아올 기억일세. 한다고 막아질 운명이 아님을. 꼭 그 전생의 기억에 내가 나는 없는 것이냐? 언제까지 망령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까? 지난 생에서 저와의 사랑이었으니 이번 생에서만큼은 내 곁에 있어주면. 강한 그리움만큼 강력한 주술을 못 따질 않다. 분노로 잡은 감은 위험합니다. 의식으로 잡은 감은 더욱 위험합니다.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느냐? 그 죄를 어찌다 갚을 셈이야? 그 죄에 몹쓸다 갚을 셈이야! 잊어달라 하였나. 잊어주길 바라. 미안하고 잊으려 하였으나 오늘 잊지 못하였다. 설마 너는